데이비드 에드워즈와 그의 새로운 아내 샤론. 그들의 결혼식 사진은 행복해 보이기만 합니다. 하지만 행복해 보이던 이들의 결혼 생활은 겨우 두 달 만에 끝이 나고 맙니다. 데이비드는 신부 샤론의 손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2014년 두 사람은 여름에 만나 2015년 6월 라스베이거스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신랑이 될 데이비드의 눈 주변에 검은 멍만 빼면 참 행복해 보이는 커플이었습니다. 51세의 데이비드는 영국 법률회사에 형사변호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듣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겼고 사랑에 빠졌을 때 행복해 보였던 모습을 기억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친구들도 그런 그의 모습을 볼 때면 같이 기뻐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데이비드의 새 아내에게 폭력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그것은 걱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데이비드의 상처와 타박상, 그리고 친구들에게 눈속임을 하기 위한 믿기 힘든 거짓말들을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그들의 친구 데이비드는 사랑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BBC 뉴스에 따르면 영국의 여성에 의한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10년 전보다 6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3명 중 1명의 남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남성 희생자가 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아무 말 못하게 될 가능성이 3배나 높다고 조사됐습니다. 샤론은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하고 손톱을 다듬고 비싼 반지를 사며 새로운 삶을 즐겼다고 합니다.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중 데이비드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고 그것은 샤론으로서 모든 것을 잃는 느낌이었습니다. 데이비드가 살해당하기 하루 전날 밤 술집에 있던 부부를 목격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데이비드의 모습은 머리가 잘려져 있고 눈에 띄일 정도로 피를 흘리고 있었지만 함께 온 아내 샤론은 그를 챙기는 모습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술집 밖에서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고 경찰이 이들 부부를 데려다 주었으며 다음 날 데이비드는 침대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60건의 외상을 입었으며 그중 30건이 허벅지, 무릎, 손가락, 그리고 두피의 얕은 상처에 찔린 상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부엌 칼에 의해 가슴이 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부인 샤론은 경찰에게 자신과 남편이 돈 문제로 말다툼을 했고 그때 자신이 들고 있던 칼에 그가 걸어와 찔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친 남편에게 관계를 요구했고 관계를 맺은 뒤 잠을 잤다고 경찰에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믿어지시나요? 그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은 변명을 하며 자신은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그녀는 체포되었고 재판에서 검찰은 나는 당신 남편의 치명적인 부상 당시 왜 칼을 들고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을 당신이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2016년 3월 8일 배시먼단은 만장일치로 살인죄로 유죄를 인정했고 샤론은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선고받게 됩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새로운 여인, 하지만 자신을 좀먹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고
그럼에도 그녀가 자신의 짝이라고 믿었던 어리석고 안타까운 한 남성의 가정폭력에 의한 살인사건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